욕하는 성격이 성질. 응. 욕해서 뭐 모욕죄 죄. 응. 아니면은 쟁여성계 이런 쪽으로도 응. 그게 연타가 계속 이렇게 아버님이 7월생이시잖아요. 그럼 7월생에는 약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중점으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좋아요. 저하고 신랑 거. 같이 부부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아버님, 대주님 성함이 생년월일이요? 62년 7월 7월은 우리 어머님. 저는 59년 6월 아버님 연하시네요. 네. 연하 어떻게 데리고 사실 괜찮으세요? 그죠? 그래도 이제는 졸혼을 하셔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 연하시네요?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이제 직성은 이제 부부 합은 좋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케미는 맞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랑만 갖고 살 수가 없었으니 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아버지의 운이 부부 약한 합은 부분은 기운이에요. 좋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요. 돈을 벌어주는 기운은 엄마한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케미라고 기운인 하죠. 거고, 그래서 엄마가 설계를 해줘야 아빠가 움직이는 케이스예요. 사실상 금전의 길러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는 매번 내 먹이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무언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향인 거고, 아빠는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만 갇혀 있을 때는 한없이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거고, 그러니까 겨울잠 자듯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이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쉴 때는 내가 움직이면 아니면 누가 누가 걷어 주 받쳐주겠냐. 그죠? 맞습니다. 사실상 큰거 바라지도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거 그냥 꾸준하게. 가늘지만은 꾸준한 걸 항상 원하지만 대주님은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쉬운 거를 못해요. 근데 여린 건 아시잖아요. 맞아요. 짧게 또좀 여린 강한 마음 것 같으면서 여린. 전혀 엄마 앞에서 그 여린 모습을 또다 보여주니까 남들 앞에서 한없는 사나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 속내를 다 아니 어딘가 내칠 수도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래도 걷어들이겠네 맞추고 그런 아빠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셔도 자기 직성에 사실상 마음. 앉아서 일을 근데 해야 나 되지 어딘가 나가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의 사주 아니에요 맞아요. 남의 밑에 가서 못 있어요. 왜냐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을 아빠가 팔려도 일을 하거나 시험은 싫어요. 가진 거 없어도. 근데 내 앞에서 뭐 사고 나도 큰 소리 치고 봐요. 맞아. 남의 엄마한테는 나 사주가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할지언정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 밑에서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뭔가를 해보려면 운도 안 따라줘요. 운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아버님이 7월생이시잖아요. 이런 성격이에요. 7월생에는 인연들이 약해요. 왜냐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난 달이기도 하지만 기인이 들어오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사주에 좋은 기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주는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바닥에서 해댕하기는 쉽지 않아. 근데 노력 안 하지는 않아요. 해보다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본인도 멈추는 거죠, 어느 순간. 도와주는 그렇다고 부모가 주는 거겠다. 재산. 팩트는. 근데 빚져놓고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 아버지가 지금은 남 밑에는 있을 수도 없어서 차라리 안 아버지는 하는 게 지금도 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직성에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 해도 화물트럭을 하시던가 아니면 택시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남 밑에서 들어가 있는 그냥 1대1로 할수 있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자기 사업의 운도 없습니다. 모범택시를 한 25년 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놀다가 요새 이제 학원차 그러니까 아빠의 운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평생 아빠 직업이에요. 왜냐면 사람하고의 인에 합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가면서 사계절을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도 달래가면서 이게 이제 제일 편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사주 직성에 보면 갇혀 있잖아요. 택시 안에. 어쨌든 밖은 보고지만 이걸 돌아다닌다고 표현도 맞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제일 편한 공간이기는 하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아빠의 표현도 맞지만 직업들은 같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수 있는 건 운전이에요. 근데 아빠는 아빠의 운명대로 받아들이면서 운전을 하고 사셨던 거는 같아요. 아니면은 개나 사업한다 했으면은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는요? 아니,
이렇게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그야말로 불뚝불뚝 해갖고 네. 안 좋은 일까지 많았어요. 네네. 막 하잖아. 응. 진짜 그야말로 교도소도 갔다 올 정도로 또 딴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네. 욱하는 선생님께 욕해서 뭐 모욕죄 아니면은 남의 쓰레기통을 차서 뭐 재물도 또 딴 것들도 그게 연타가 계속 이렇게 욕해 그런 있었던 거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좀 잠잠하고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요. 그게 나이예요. 옛날에는 노상방뇨를 하든 뭐든 이런 죄들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 뭐가 걸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아빠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젠 60이 되면서 수그러져요. 수그러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또 그럴 일이 있긴 하지만 아빠가 그때는 이제 죄송하다라고 하고 이제는 한 번에 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아빠 자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수그러진 호랑이구나 이걸 느껴요. 확실하게 더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수그러들었고 지금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설프게 50하고 또 60은 노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인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수그러들 때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엄마가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되는 시기가 오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없잖아요. 서로 지금 아픈 데 없이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